전인 치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목요 전인 치유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내가와 전인 치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약 20대 중반의 여대생이 아버지와 함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매우 수척해 있고 피곤해하고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을까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말에 의하면은 그녀는 열심히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참으로 청년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대생인데 몸이 좀 비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비만을 좀 해소할까? 그래서 다이어트에 아주 힘을 많이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때참 잘해야 되는 게그 인스턴트 식품만을 계속 들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런 음식들이 칼로리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양도 적은 것 같아서, 그 통조림 음식이라든지, 또 인스턴트 라면이라든지, 이러한 포장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들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이어트에 놀라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정상적인 체중으로 바뀌어져서 참으로 기분 좋게 이제 교회도 나가고 학교에도 나갔는데, 문제는 몸이 이제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몸이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불량증도 생기게 되고 또 변비와 설사가 교대가 되고 몸에 힘이 빠지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제가 진찰을 하면서 뭐 초음파도 한번 해보고 혈액검사도 해봤는데 이 복부 초음파에 그 탐촉자를 딱 대는 순간에 이 간을 보니까 간에 여러 개의 아주 그이 흔적들이 이 종양의 흔적들이 꽉차 보였어요. 많이 부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앞 뒤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또 대장 부위에가 그 혹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 또한 임파선까지 이렇게 전이된 것 같은 그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직장과 하행결장 그 부위에 그 암덩어리가 크게 용종이 선종성 용종이 발견이 됐고 암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대장암 4기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이미 간에까지 전이가 되고 또 CT 상에서는 온몸에다 이 암이 퍼져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참 이것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참으로 그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젊은 20대의 여대생이 참 어른들도 잘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대장암 4기까지 갈 수가 있었는가? 참으로 저도 의사로서 처음 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여대생이 먹었던 그 인스턴트 식품들,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용, 그런 쉽게 물을 넣어서 그냥 끓여서 먹을 수가 있고, 물만 넣으면은 인스턴트 분말 수프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암 유발 인자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이란 게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저장이 되고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가 간편해요. 그리고 수송이 간편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배낭 속에 집어넣고 가서 물만 끓여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분말 주스, 잠깐만 가해나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면 종류,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냉동식품, 통조림, 포장식품들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인스턴트 식품 속에 들어있는 그 보존료가 문제예요. 향신료와 그 보존료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체적으로 그 패스트푸드,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그 식품 속에는 오랫동안 이것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존료인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물질들을 넣어서 그 세균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또 이러한 음식 속에는 그러한 보존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존료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가? 물론 중요한 것은 그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정크푸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크란 말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음식. 그래서 이걸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걸 섭취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그 속에 있는 보존료와 또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라든지 이러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담즙산 이러한 것들이 또 같이 반응을 해서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암 유발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장 속에 있는 그 세균에 의해서도 단백질과 합성해서 이러한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시간 변비나 이 섬유질이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 아니에요? 그래서 섬유질이 적게 드는 음식인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게 되면 오랫동안 이러한 그 음식물들이 대장의 점막과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생긴 니트로스 아민이 빨리 배출되면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대장 점막 세포와 반응을 일으켜서 또 유전자를 파괴하고 또한 용종 일으키고 용종이 선종으로 가서 선종이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대장암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개 정상인의 경우에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해보라고 40대 이상의 성인에게는 이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물론 요사이에는 그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도 좋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설탕의 양과 소금의 향량 함량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음식에 비해서 그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그 음식이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우리 몸속에 참 고혈압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당뇨를 일으키게 되고 열량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성인병을 유발하고 또한 만성대사성 질환이라는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웰빙 개념을 도입을 해서 유기농 재료다, 뭐 샐러드, 요구르트, 저칼로리 메뉴를 추가하고 김치와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속에는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러한 칼로리와 그러한 무기질과 비타민과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몸에 필요한 정상적인 그 필요한 함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중금 속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 중금 속이 우리 몸 속에 사실 그 축척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게 배출이 안 됩니다. 주로 이러한 중금속들은 그 피하 지방, 특히 그 복부 지방 속에 침착이 돼가지고 이것이 오랫동안 그 남아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카드미움,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뇌 속으로 침범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납중독, 수은중독, 이러한 중금속 중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초두에 드린 이유는 우리 몸의 건강, 우리가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써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듯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인 것처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이 영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귀로는 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영적인 영양소를 우리가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마치 레이더와 같습니다. 우리의 그 혼은 의지적이고 지적이고 또 감성적인 거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몸에 인스턴트 식품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그런 편식, 영적인 것도 인스턴트 음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편식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골고루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편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요새 그 핸드폰,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또 PC를 통해서 언제든지 설교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설교 프로그램 클릭하면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설교를 무작위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이걸 클릭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무작위로 그러한 SNS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듣다가 싫은 소리가 나오면 그냥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함부로 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그 PC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말씀의 홍수, 여러 방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오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을 마치 그 슈퍼에 가서 쇼핑하듯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음식을 쇼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쇼핑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치명적인 영적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지도하거나 또한 이런 것을 추천한 것 외에 무작위로 어떠한 말씀을 단편적으로 듣다가 보면은 이단의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요. 참으로 놀라운 위장술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아주 탐심이 있어요. 노략질하기 위한 탐심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금방 영적 해방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진다 이겁니다. 진정한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영적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서 그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그러한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한 구절만 보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짝, 저 짝을 찾기 하다가 보면 미혹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단한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한 구절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편식에 빠지고 단편적인 그 복음에 빠져들어서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34장 15절, 바로 전 구절을 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한 구절만 딱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부엉이, 솔개 이러한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하는 그 말을 빼버리고 그한 구절만 하다가 보니까
이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미혹의 길로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구절만 이것이 적용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현미경으로도 성경 한 구절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검도 운동을 할 때 배운 건데, 한 나무를 보되 전체 숲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전체 숲을 보면서 또한 한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안검법이라는 그러한 검도의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도 한 구절만을 보고 여기서 임의로 해석하면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르는 맥락을 봐야 되고, 참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 목사님에게 가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혹시나 묵상하다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그 취미요, 우리의 그 기호에 딱 맞는 거. 여러분, 음식점을 가서도 기호에 맞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어느 음식점 가면은 입이 그냥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사실 이 중국에 그 유명한 그 소고기 탕면을 파는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 사람들이 그 시원하고 매콤한 그 육수 국물만 들이키면 모든 피곤이 그냥 쫙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레시피. 근데 이것을 안 먹으면은 피곤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냥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몸무게도 팍팍 줄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그냥 찾았는데 아주 그냥 줄을 섰어요. 문전 몇백 미터를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중국 식품을 관리하는 그 관리가 그 몰래 그 음식을 한번 이렇게 담아다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 속에 그 양념 속에 양귀비 열매 껍질을 다량으로 발견. 근데 그 양귀비 열매 껍질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이제 마약이잖아요. 그게 몰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몰핀에 중독이 돼버린 사람. 그 음식을 안 먹으면은 그냥 식은땀이 나고 금단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러한 잠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 중국에 워낙 나라가 또 크다 보니까 이러한 음식들, 문전성시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요. 거기에 무려 적발한 것만 35군데를 적발했어. 양귀비 껍질로 만든. 이 사람 그 주인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미어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미혹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한 그 마약 성분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수법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듣기 좋은 말. 뭐 성공적인 뭐 복음,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 부유하게 되는 복음.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한때 얼마나 큰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맞기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추구하기만 했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이 어떤 아무 집회 나가서 거기에서 은혜 받고 왔다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듣다가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금방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형통할 것 같고 내 자녀도 축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뭐 이 집회 저 집회 그냥 이리저리 그냥 유명한 집회라는 거 다 돌아다니면 가정은 뭐 엉망으로 되고 말이에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자기가 해야 될 세상 속에서의 직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양육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외시한 채 영적인 그러한 부흥 집회,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집회만 찾아다닌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설교만을 그냥 쉽게 클릭해서 듣고 그저 만족하고 그냥 꺼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마치 뭐 성자가 된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변하지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러나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원론적이고 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편적인 복음,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편식이요.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의 파괴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가족들과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집회에만 참여하고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주는 달콤한 그러한 미혹과 이러한 마약과 같은 그러한 말씀하면서 하지만은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죽음의 길이에요.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니요. 마귀의 미혹에 사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노략질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역교회에 있는 담임 목회자의 맞춤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켰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걸 먹고 그대로 설사를 해버리거나 토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실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 식품에 이런 우주인들이 뭐 진수성찬을 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팩 하나에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계속 살 수가 몇 년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우리의 몸에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영양분이 가득한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는 바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유명 설교자의 설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듣기 좋고 화려하고 말씀이 참으로 감칠맛 같은 그러한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은 배탈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외부에 나가서 그 외식을 합니다. 그 제 아내가 되도록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내가 해주는 음식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 아내는 제 체질을 알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알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요리하면서 이것을 참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목사님,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어떠한 실생활 속에서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만이 알 거 아니에요? 유명 설교자가 그걸 알겠습니까? 어떨 경우에는 그런 설교 듣다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진 않아. 이러다 보면 영적으로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에 마음에 안 들어 또 저기 교회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말씀 쇼핑하고 다닌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영적으로 얼마나 편식이 되겠고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한 꼭 들어야 할 쓴약과 같은 훈계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어느 한 구절만 그 어느 한 책만이 된 게 아니에요. 요새 신신학은 뭐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도 마가가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다 떼다가 보니까 성경 책 껍질만 남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1.1회때라도 떼게 되면 그 저주가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좀 교훈이나 책망 별로 여러분 듣기가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된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처단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너 잘한다 잘한다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보다는 교훈과 책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의로 교육할 걸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쓴약 훈계와 교훈과 이런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진정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 교훈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축복과 번영과 성공과 세상 쪽에서 성공하는 법만을 설교한다면은 그 목사님은 그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쓴 약이 단 약보다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야, 왜냐? 우리가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행함으로 봤을 때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다, 의롭다, 옳다,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고통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이 죄책, 가책,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다루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종은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 져야 될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책망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춤 설교, 맞춤 목회, 이러한 그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차려진 음식이라도 여러분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땅콩 한번 잘못 먹어서 숨막혀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경우, 갑자기 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급성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고 목이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유명 의사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쇼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치의를 선정해 놓고, 내 모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아는, 가족의 상태를 아고 내 형편을 아는 주치의가 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치의가 여러분을 또 필요한 대로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도록 또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춤 건강검진, 맞춤 진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주치의를 통해서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영육간의 모든 상태를 잘 아는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바로 진정한 영의 양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화려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달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소명, 내 양무리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번 양을 먹이라고 했고 한 번은 양을 치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목양의 중요한 것이.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양을 치는 것 또한 목회자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참그 이세벨의 그 협박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가
참 지쳐서 참으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천사가 가져다 먹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누웠다가 다시 새 힘을 얻어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숯불에 구워서 만든 떡, 이것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이것은 구워서 만들어서 맛있게 또한 그 형편에 맞게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클릭하면서 이런저런 말씀 이렇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신앙 생활 멋대로 하게 돼요. 쇼핑하듯이 교회 다니게 됩니다. 극장에 가듯이 교회 다니게 돼요. 진정한 섬김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성장하려면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또 참 어머니의 모유가 아주 완전 식품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고 그것을 잘 먹으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20년, 3년이 되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경우에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 편식이 있어요. 또한 영적으로 운동 부족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 먹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하여 적절한 그러한 영적인 운동이 병행되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며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직분대로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찾아보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어려운 자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달란트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축복과 건강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봉사만이 끝이 아닙니다. 봉사는 이웃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각을 뜨듯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별로 좋지 않은 희생적인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한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면역을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죄입니까? 어떻게든지 범죄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게 해서 영적으로 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개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랬다. 이거 베드로전서 1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비방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장을 위하여 영적 면역을 강력하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금방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인스턴트 신앙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기독교 서점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설교 프로그램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역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충분히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설교라고 들으면서 소화도 되지 아니한테 막 섭취하게 되면 배탈나고 장염 걸려서 쓰러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맞춤 설교를 우리는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영적인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식이요법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유산소 운동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전파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다림줄로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은 영적 편식과 영적인 단편적인 복음과 참 무차별 그러한 설교 말씀을 뒤적이다가 보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베레아 성도들처럼 바울이 전한 또 담임 목회자가 전한 그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가운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